보마. 어린이님, 유삼 요새 한도 많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줄어든다니요. 맞아요. 뭐든지 한도가 높다고 하면 이게 평생 갈 것 같죠? 절대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. 저도 지사가 이게 두세 달 전에 5천만 원 나왔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야? 유산 진단비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. 근데 오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조만간 머지않아 곧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왠지 느낌상. 네. 빨간머리 이모님, 유사암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있나요? 예, 일반암 100만원, 유사암 2000만원 요런 식으로 유사암만 가져가고 일반암 최소로 100만원 하지만 웬만하면 다 1대1로 밖에 가입이 안 돼요. 하지만 몇 군데가 있다. 그래서 유사암만 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성우형님, 유사암 어깨 누적이 얼마예요? 궁금합니다. 어깨 누적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도 있고 통상 손해보험은 5000만원이고요 생명보험은 6천, 7천 정도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. 강혜사님 안녕하세요. 제가 84년생인데 일반암이 많이 있는데 유사암은 1000만원밖에 없는데 5천 정도 넣을 수 있나요? 5천뿐만 아니고 1억 4천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여수선님, 유사암 2천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지요? 좀 적어요. 요즘에 유사암 트렌드가 5천에서 1억 정도 넣거든요. 그래서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좀 더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